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 한국형 백신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헬스장이나 노래방에 가려면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12월쯤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창근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도입되는 백신 패스는 실내 체육 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 다섯 종류 다중 이용 시설과 병원과 요양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만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유흥 시설은 자정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시설은 이용 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적용은 일부 위험성이 높은 다중 이용 시설들과 요양병원과 같이 감염 취약 시설 그리고 100인 이상의 대규모 행사 집회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이고. 다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과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접종 증명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이나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 접종 스티커를 백신 패스로 쓸수 있고 음성 확인서는 이틀 전엔 발급받아야 하는데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는 종이 증명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행사와 집회에도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 수용 인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1차 개편 땐 미접종자가 포함된다면 99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2차 개편 땐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3차 개편 땐 접종 여부를 묻지 않고 아예 인원 제한을 없앱니다. 마스크 해제 시점과 관련해선 실내 마스크 착용은 마지막까지 유지합니다. 다만 2차 개편이 시작되는 12월 중순쯤엔 실외 마스크는 벗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SBS 박창근입니다.